안산시 단원구 앞에 김명현 의원입니다. 마스크 증산 계획 있어요? 증산 네. 계획. 그 마스크 증산을 위한 단답형으로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어요? 네. 50일 동안 마스크 손 씻기 이런 거 개몽하면서 정부가 마스크 증산할 계획이 지금 아직도 수립이 안 됐다. 중국이 최초의 우한 지역에다가 열흘 만에 1,000병상짜리 산을 까갖고 토목공사 포함해서 병원 친 거 알고 계세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있죠. 네. 마스크는 기존에 부도나갖고 지금 빈 공장들이 많고 또 아니면 지금 섬유제재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라인만 변경해서 증산시키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게 50일 되도록 그거 하나를 증산 계획을 못 짜고 여기 지금 마스크 예산 지금 저 코로나 예산 짜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안 들어 있어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 참 한심해요. 예? 아니 이거를 대한민국 복지부가 컨트롤 타워로 총리가 계시면서 이걸 갖다가 구체적 계획 하나 잡지 못하고 실행 벌써 나는 생산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통구조만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해갖고 약국들만 업무 외 업무를 보게끔 하고 이걸 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예산이 전부 거의 복지부가 지금 5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추경 이거 코로나 추경에 말은 코로나 추경이에요. 근데 한번 보시자고 전부 현금 살포성이에요. 총선기 왜냐 노인 일자리 지금 편성했죠? 예. 지금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를 지금 폐쇄시키고 있잖아요. 중지하고 있어요. 중지하고 있죠. 중지하고 있는 일자리에다가 예산을 또 왜 편성했어요? 지금 답변을 드리죠. 두 번째, 네. 양육수당 같은 거, 예? 이런 것들 물론 다 필요하죠. 아동수당,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또 추가로다가 4개월 여기다 포함했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소비하라고 상품권을 주는 것도 엄밀히 보면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아동수당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침부터 우리 출근하는데 약국 문 열기 전부터 어르신들이 일찍 나가서 그 출근하는 가족들, 학생들 위해서 그거 가족들 위해서 어르신들이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 약국 바닥에 앉아서 다리 아프니까 그 약국에 아픈 사람만 다녀도 되니까 그 바닥도 오염이 돼 있을 텐데 거기 쭉 줄 서서 앉아서 두세 시간 있다가 마스크 몇 개 사갖고 손주들 갖다 주고 자식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면 마스크 증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질 못하고 자 지금 정부에서 이제 모든 집회 같은 걸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바로 아주 밀집된 공간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네. 그 저기 우리 군입대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그 사관 후보생 저 뭐야 소위들 임관을 입소를 어제 한꺼번에 했는데 3,200명이 어제 상무대 입소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어떻게 조치했어요 거기? 구역별로 저기 동선 따로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죠? 전국에서 3,200명이 각 학교의 학군 3사, 6사 다 같이 왔어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동선으로 다 입소하는 거예요. 이 여기 체온 측정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문진표 작성해갖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격리시켜갖고 14일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들어갈 때 이미 3,200명이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오는 거야 한 시간 안에. 예? 그 한 저기 입구로다가 만 명 이상 가족들이 와갖고 다 와서 차 끌고 다 오고 그렇게 오염된 데로다가 3,200명을 입소시켜놓고 그 안에서 관리하면 뭐합니까? 이미 들어갈 때 다 섞여버렸는데 이거 하나를 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있으면 복지부에서는 각 부처에 이런 대형 행사들이 있나 없나 그리고 입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신병훈련소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국방부에다가 협의해서 이걸 갖다가 동선별로 나눠서 해달라. 학교에서 임관식은 저 한 시간 단계로 다섯 명, 열 명씩 끊어갖고 했더라고. 학교만도 못한 거예요, 국방부가. 어? 학교에서 전부 그렇게 하는데 국방부는 그냥 만 명 넘는 사람을 한꺼번에 입소시켜. 그리고 그 안에서 백날 격리해봤자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런 거조차도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국방부에게 협력을 구하고 말 안 들으면은 총리한테 보고해갖고 총리가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에서 지시하게끔
그러자고 총리 컨트롤 아웃과 저 타워를 총리실로 격상시킨 거 아니야. 같은 장관들끼리 협정 안 되니까. 제가 세월호 때 이걸 많이 겪어봤단 말이에요. 백날 해수부 장관이 거기서 얘기를 해도 다른 부처에서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총리가 해야 되는 건데 가긴 잘 갔어요. 갔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응? 지금 저 세월호 때 그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이런 거 정부가 특별법에 담아갖고 5년이 지났잖아요. 그거 왜 안 합니까? 그런 것도 다 이 상황이 끝나면 안 하는 거야. 그 트라우마 치료받던 사람들이 지금 자살 몇 명 했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또 한 분 돌아가셨는데. 이게 전부 자살해요.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이건 지금 복지부에서 아예 딴 나라 얘기야. 이게 하나 터지니까. 그리고 병원 융자하는 예산을 짜는데 메르스 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4천억을 짰어. 메르스는 지금의 확진자가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되는 그때 사태에 대해서 병원들 지원도 아니고 융자에 가라는 거 갖다가 똑같은 기준으로 4천억을 짜놓고 이게 근거가 뭐냐 산출 근거. 메르스 기준이 어때요? 다른 때는 지금의 2%밖에 안 되는데 그걸 기준해서 융자를 X를 갖다 편성을 해놓고 그걸로 지원책이라고 내놓고 앉아있고 지금 병원 의료진들은 전문가들은 뭘 두려워하냐면 자기들이 지금 저기 병원 폐쇄당하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진료를 했는데 이거 상악된다면 신병원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전부 심사해갖고 의료비 청구한 거 전부 싹둑싹둑 잘리면은 결국은 병원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것들은 의료진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현장에 있는 전문가 집단의 충고와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 수습은 걱정 이런 걸 담아서 여기에 담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지부 직원들이 아무 개념 없이 메르스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 해서 융자계획 집어넣고 이렇게 추경을 짜놓고 이게 메르스 코로나 추경이라고 또 올려놓고 이거 예산 심사하려고 들여다보다가 정말 화가 나갖고 이게 대한민국 복지부이 보유하는 하는 짓인가 정말 하시지 어떻게 메르스 때 기준으로다가 그런 대응책을 만드는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간략하게만 예, 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크는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산에 관해서 지금 그 계획을 안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 보완을 하는 과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더 노력.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리 쳐갖고 국산을 시켰다고 그렇게 찬란 쳐보라더니 아니 이 필터 갖다가 안 들어온다고 이걸 핀대 됩니까? 이 단순한 거를 대한민국이 이 필터를 못 만들어요. 예? 있잖아요. 원자료가 비싸니까 안 쓰는 거 아니야. 마스크 값이 5천 원, 6천 원 올라가는데 이거 50원, 100원 차이 나는 것 때문에 국산을 못 쓰고 하냐고.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